재앙도 없고 무상 또 무분별. 분별심이 많으면 자비심이 없습니다. 확실하나 틀림없나 분명하나 이런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남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죠. 평생토록 공공해요. 그렇다면 조금 먹고 살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법왕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 뭐 그 정도 이렇게까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죠. 지나가는 구름도 범어사에 가면은 보제리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그 상양문을 보제로 해체 복원해서 새로 지었는데 한 200년 전 걸 훑어보니까 일어났습니다. 방공에 걸친 저 지친 구름도 쉬었다가 가고, 예, 가는 길도 몰라서 방황하는 바람도 잠시 앉았다 가고, 날다가 지친 새도 이 보제로에 잠시 들어와서 쉬어라. 보제라고 하는 말이 널리 구제한다는 말이 대비심을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꼭 구름과 바람과 뭐 새와 이런 것들이겠어요. 참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냥 마음에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다 와서 법문 듣고 자기 인생을 다 제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으로 글을 써나는 건데. 그리고 지금 환경도 우리 이렇게 뭐 좀 힘든 와중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읽지만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대비심이 계속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신심이 성취되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직심. 그 다음에 심심. 광대심. 광대심이 대비심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은 자리와 이타 이행의 근본이라 하죠. 정직한 사람만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심심 깊은 마음이 심어지고 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깊이 이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계속 깊이 이해해서 이해에 끝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해양하려고 하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이론에서 끝에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책 조가리 같은 거는 우리가 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놔두고 책이 아니고 사람 몸이 그렇게 굴러가야죠. 뭐 사실은 책도 중요하지만은 입만 살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강림보살의 찬탄. 유명한 강림보살이 이제 나왔습니다. 60화엄경에서는 이 강림보살을 열애림보살이라고 나옵니다. 각자나 열애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열애나 각이나 본지 풍광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각도 마찬가지고. 뭐 강림보살을 찬탄하든 강림보살 더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정강림보살, 대강림보살, 봉강림보살, 더 훌륭하게는 용강림보살 이렇게 용강림보살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마음의 그런 근본과 마음의 갈래를 쪼가리 쪼가리 나가서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걸 깨뜨려서 보기 때문에 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마음을 쫙 비춰가지고 내 마음의 근본의 뿌리가 무념인데 어떻게 하다가 중생을 위해서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쓰는 걸 깨뜨려 보는 걸 강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부터가 그 개성이 여기서 제일 유명한 개성이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제불 응감법개성 일체 유심조 제일 마지막에 개성이 나옵니다. 미리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시에 강림보살이 성불리려가사 병간시방하고 이설 송은하사대해. 그때 강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개성 10개 나오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 거는 5개는 이제 비유로만 쫙 설명하고 뒤에 5개는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해통치는 게 나옵니다. 비어 공하사가 분포제 채색하고 허망취 이상이나 대종무차별이니 마치 그림을 잘 그리는 하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심입니다. 일심 분포제 채색이라 여러 가지 채색을 칠해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 육도 윤회를 지멋대로 칠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은 못할 게 없거든. 그런데
해필이면 황치를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대. 똥치를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아주 묘색을 또 잘 치려면 어디 갑니까? 천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천상이 됐든 지옥이 됐든 육도가 전부 뭐라고 나왔습니까? 흐망치 이상이라. 흐망하게 이 색깔 저 색깔 이렇게 칠하지만 본래 대종은 진짜 마음의 종자는 무차별이라. 그 종자는 지옥 종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 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대종은 무차별이라. 아, 통쾌하죠. 저만 통쾌한가 모르겠는데 대종은 무차별이라.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많으면은 니는 잡종인갑다 야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원래 대종은 대심장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종은 정말 마음이 강대하거든. 체가 강대하고 마음의 그런 공덕이 강대하고 마음의 작용이 강대하기 때문에 대종이라. 대종 얼만큼 크느냐? 저 태평양보다 큰 바다에 연꽃을 피우면 그 대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연꽃에 천백억 하시니 두루두루 다 앉아 계셔도 연꽃이 깔아앉아 앉을 정도니까 대종, 대종이고 그건 또 무차별이라.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채색을 칠해가면서 허망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지만은 대종은 차별이 없다. 채가 원래부터 완성이 돼가 있어요. 원성. 대종종 대종중 무색이며 색중에 무대종이로되 역분리대종하고 이웃에 가득이로라. 대종 가운데는 색깔이 없,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는 또 대종도 없지만은 그러나 대종을 떠나서는 빛깔을 찾을 수도 없느니라. 심중에 무채하하고 채하중에 무심이로되 연분리의심하고 유채하 가득이로다. 마음 속에는 그림이 없죠. 어? 목련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목련꽃은 없고 그렇지만 인연 따라서 이제 있는 것이죠. 뭐, 그림 속에는 또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그리는 줄 모르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죠. 아니 진짜 그립니다. 음악을 타면서도 마음이 타는 줄 모르고 지가 음악을 또 타잖아요. 곡조를 연주를 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생각을 이렇게 내면서도 마음에서 생각이 뻗어 나온 줄 아는 사람이 좀 없거든요. 마음은 무심이니까 무념이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가지요. 그러나 이 생각을 끊을 수는 없지요. 생각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그는 변화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쫓아가지 않으면 경계가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지요. 또 그림을 마음을 떠나서는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피심 하항부주하야 무량난사의라 시현일체세호대 각각 불상지로다.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 야, 이 부분은 참 따로따로 좀 했으면 좋겠구만. 온갖 빛깔을 나타내지만은 각각 서로 알지를 못하나니. 비여 공하사가 불능지 자심호대 이유심고로하인달하야 제법성여시로다.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한 별표를 한 20개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 이 얘기, 요 얘기하고 저 뒤에 나온 얘기하고 너무 많아야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니 자기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자기의 그 알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인생을 살아간다. 그림을 그리나니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니라. 마음 알고 인생 사는 사람은 몇 분 있겠어요? 재미도 없겠지. 그러면 그냥 마음도 모르면서 살아가도 재미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볼을 차는 놈이 그건 줄도 모르면서 볼을 찬다 이거지 지금 브라질에서.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진짜
줄을 갖다 100개 꺼야 될 제목이 나왔네요. 심려 공하사하야 능화 제세간 하나니 온실 종생이라 무법이 부조로다. 마음은 하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좋은 세간 나쁜 세간 선악을 다 그려내나니. 그러니까 본심 속에서는 선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인연 따라서 선악만 생겨질 뿐이죠. 그런데 이거 흔히 잘못돼가지고 이제 뭐 대비심이니 사람이 청정하니 이러니까 그게 선심이라고 하지만 그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선호록에는 이렇게 해놨죠. 금가루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 난다 이래놨잖아요. 그죠? 선도 결국 마음에 보닥끼는 것이라. 그래서 선한다는 생각마저 없는 거. 그러니까 반야신경 얘기하디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죠? 예.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없다는 생각마저 없애고 이런 말씀이죠. 오니 마음을 따라서 생겨서 어떤 법 법으로서 짓지 못할 바가 없다. 무법이 부조로다. 그것도 해석 잘못해가지고 무법으로 법이 없으므로 부조로다. 짓는 바도 없다.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이경 박사님 그렇게 귀신을 해석해놨죠. 그래가지고 이경 박사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강의하시다 돌아가신 분 귀신은 원효해동서 유명하게 해석하실 분 그분 해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돌아가셨으니까 욕 좀 해도 괜찮죠. 한법도 마음에 귀속되는 것이 없다 이래놨대. 그러니까 일법도 마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래. 다 맞는 말인데 한법도 마음에 없다 이래보면 안 되고 모든 법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 불교의 이치를 그때는 좀 모르고 젊으실 때 그렇게 귀신은 책 같은 거 만졌던가 봐요. 그 뒤로부터 그 책 보면 자 볼펜 드시고 이렇게 쫙 한 페이지 다 꺼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언쟁이시 보면 그 부분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또 타나 스님께서는 또 그 부분 또 그려놨죠. 저 어디에 가다 보면 법의 뜻이 이렇게 해놓으셨다. 법의 뜻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법과 의가 있다. 법은 중생심이고 의는 최상용 삼대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법의 뜻이 아니라 법과 의 구분하셔야 되는데 타나스님께서는 그것도 이제 글이 있으니까 그냥 한문이니까 법의 뜻 이래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법이 없어서 짓는 게 없다 이래 보면 골치 아프고 법으로 짓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신불력이하며 여불중생연하니 영지불력심이 재성계 무진이로다. 약인지시지시심행이 보조제세간하면 시는 적견불하야 요불진실성이로다. 신부주어신하며 신력 부주시모대 이 능작 불사하니 자재미정유로다. 마음과 같아 부처님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다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 없네. 신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라. 그건 어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0함경에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은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부처를 본다. 부처의 참 성품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간을 짓는 줄은 짐작은 하지만은 그렇게 확실히 파악해서 알지는 못하죠. 안다고 하면은 마음이 몸에도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지만 본래 없죠 뭐. 모든 불사를 능히 지어서 자제함이 일찍이 없나니라. 미정유 하나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항경 다 배웠네요. 뭐 이거 배워보면
자, 큰 소리로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거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 불인대릉간 법계승의 일체 유심존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 부처님을 알려고 하느냐? 마땅히 법계의 성분이 텅 비어서 공적하고 진공인 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공 속에서도 모든 것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이 지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응감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여문, 진여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고 거래가 끊어져 버린 무명무상 절일체문이거든요. 그죠? 응감 법계성 해봐라. 그렇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진여문을 금강경에는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해라. 아상 인상 중생상의 시명, 아상 인상 중생상 시명, 뭐 또 뭐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시명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진여문에 해당하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직 유심식이라, 오직 마음이라. 그렇게 오직 이 일심이 삼라만상을 다 이제 떨어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열 번째 지림보살이라. 예, 모든 부처님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끊어버리고 마음은 말로 가는 길도 끊어지고 생각에 가는 길도 다 끊어진 걸 제대로 아는 것은 뭐라 합니까? 지라고 합니다. 지, 지혜라고 하죠. 이 시에 지림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지림보살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소치불가치며 소견불가견이며 소문불가문이니 일심불사의로다. 부사의로다. 치하는 바를 치할 수 없고 보는 바를 볼 수 없고. 그걸 해석이 조금 얄궂게 되어 있죠. 소견, 사실은 우리가 보는 바를 볼 수 없습니다. 눈동자가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리킬 수 없듯이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써놨죠? 마음은 결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다른 걸 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능경 이건 온통 같은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묘척이 선명하다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을 갖다 우리는 흔히 문성이라 하죠. 보는 것을 견성이라 그러죠. 능경 사약장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견비시 비물이요. 견시 비견이면 견비 견시 비견이라. 견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있죠. 이것도 능경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보는 바를 볼 수 없고 듣는 바를 절대 들을 수 없고 일심이 부사회로다. 한 마음이 참 불가사의하도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안한존자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종소리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보고 꾸짖죠. 네가 오락가락하면서 말을 대답을 제대로 못하냐.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지금도 들리느냐? 종소리 끄적거리니까 안 들립니다. 저게 뭐냐? 종소리다 뭐다 이렇게 가지고 종소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도 종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지금은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이 거짓말하는 들리는 거는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성품은 계속 들립니다. 보는 거는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게 계속 보이고 경계는 소리는 있다가 없어질지언정 듣는 성품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심성은
상주일체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합니다. 경계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잘 간파해야 되는데 안한존자도 간파가 안 돼가 있던 그 얘기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책으로 그래 해놓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소리는 있다가 사라질지언정 소리를 듣는 성품은 사라질 수가 없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릴 때마다 듣는 성품도 같이 늘 돋아나거든. 그래서 사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듣는 성품도 있다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모르면서 떠드니까 좀 시끄럽네요. 유량금 무량을 리구 불가진이야 유인욕진된 필경무소득이로다 부릉스리스리 시위자기강이니 기사불성치요 불능중하니로다. 불량이 있거나 불량이 없거나 둘을 다 집착할 수는 없는 것 어떠니가 취하려고 해도 끝까지를 얻지를 못할 것이다. 허공을 밀고 땡길 수 없는 것과 똑같겠죠. 뭐 말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자기 일을 성취하지 못하니 다른 일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견이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건지 알아야죠. 뭐. 유력 차한여래의 무변묘 색신인된 진음 무수급이라도 무능지인 칭술이로다. 비여수어주가 능연 일체세호대 무색이 현색인다라야 재불령여시로다. 우여정허공이 비색불가견이라 수연일체색이나 무능경공자인다라야 재불령여시하사 보현